오늘은 이사 오고 이제 친구가 가까이 있으니까 밥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오는 차가 친구 차인 것 같아. 이 차 같은데. 반갑구만. 자, 여러시구나. 가까이 이사 온 소감이 어떻노? 보는 게 좀 편하다. 그래, 일단은 가깝다. 가까이 좋네. 아, 그 부산 가는 느낌이었다 이거. 그래. 망해 타고 다발 지역이 있습니다. 상관없네 별로 뭐. 정말 좋아. 잠이 슬 온다. 그래, 이제 다음 장소로 또 가보자. 굉장히 한산하구만. 이렇게 한산할 때 한산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그러고 영화관에서 팝콘 무슨 맛으로 먹나? 야,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 이유는 뭐? 제일 카라멜 많이 발린 건 두툴만 줘봐봐. 카라멜 많이 발린 거. 아, 이게 그냥 뼈밖에 없는 거다 이거. 우와, 대박. 아, 미친다. 내일 다시 서울에, 인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휴가 겸. 아, 이거 머리가 왜 이랬나? 비가 오는 날은 짬뽕을 먹어줘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좀 되게 특이한 짬뽕집이 있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친구랑 갑자기 또 찍는다고. 진짜다. 맛있나? 아직 이제 안 먹어. 이제 먹는다. 잘 진짜. 눈에 감자탕 정가라. 고기가 너무 많다. 진짜. 대박. 나 고기 진짜 많다. 젓가락으로 그냥 썼는데. 고기 되게 부드럽다. 진짜 맛있다. 사탕 먹는 거지. 와. 양아치가 와 진짜. 안 먹을래. 안 먹을 건데. 음식을 남기노. 아, 먹는 게 뭐래 진짜. 근데 많이 시켰잖아. 많이 시켰어. 뭐 많이 시켰노? 분이뼈 짬뽕, 저 팔개 짬뽕, 고기가 어떻노? 일단 나는 국물은 되게 좋았고 고기가 너무 많아서 진짜 깜짝 놀란 게 뼈장국 같은 거 먹으면 그만큼 고기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짬뽕 주제에 진짜 고기가 더 많아서 엄청 푸짐했고 확실한 거는 좀 이색적이다? 특이하다? 다시 한번 가볼 의사는 있고 짜장면이 조금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짬뽕으로 이 푸짐하고 이색적인 거 이런 거는 맞지만 이 고기 맛이 좀 잘 안 밴 느낌? 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살짝 아쉽긴 했다. 재구매 의사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추천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 이야, 영화관 전세를 했구만. F5번역관 특권을 보러 왔습니다. 영화 딱 오프닝 시작하자마자 맞아 바로 재미없는 냄새가 난다고 내가. 어, 왜냐면은 어느 정도 예상은 적중인 게 뭐냐면은 미국식 그 전개라고 해야 되나? 그 갈등 구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게 좀 올드한 느낌? 재미가 없었는데 비행기가 이제 점프씬이라서
재밌었다. 그리고 포기로 보니까 그 화양연쇄 얘가 조금 더 영화에 집중할 수 있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미국식 상업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4D로 보는 건 아주 괜찮은 것 같네. 너무 재미없게 만드는 영화들이 많아서. 내가 액션을 제일 싫어하는 게 갑자기 납치, 뭐하러 갈, 싸우, 차 몇 번 몰아, 총 몇 번 쏴, 끝난다 이거. 너무 뻔한 스토리와 전개와 이상 캐릭터 액션 영화는 뭐가 있나? 그렇다면 홍콩 알맹이 신